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,892명을 기록했습니다. 직전 이틀 동안은 2,000명이 넘게 발생했지만 어제는 100명 이상 줄어 다시 2,0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. 그러나 수도권의 집중도는 75%에 육박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.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 사례는 1,857명입니다.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,386명이 집중 발생했습니다. 충남 77명, 대전 48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47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. 이틀 동안 2,000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100명 이상 줄어 다시 2,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. 전체 국내 감염자의 약 75%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.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등을 통해 다시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지난달 휴가철에 나타난 경향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에 다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감염 확산이 발생한다면 4차 유행은 더 길어지고 코로나19 감염 환자 5명이 어제 추가로 숨져 지금까지 2,3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늘 새벽 0시까지 3,214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건 1,94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8%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